단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백스윙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클럽 헤드를 백스윙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뒤로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위로 안으로만 올려주면 이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뒤로 가는 거는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임팩트로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로 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대요. 세 가지 방향이 뭐냐면 다운, 아웃, 포워드. 여기서 다운, 아웃, 그 다음에 포워드. 백스윙 때 회전 모션과 스윙 모션이 됐으니까 역순으로 하면 다운, 그 다음에 회전이 된다는 얘기는 아웃으로 가면 얘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워드, 임팩트에 앞으로 가겠죠. 얘를 이렇게 들었다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얘를 떨어뜨리면 반대쪽 이만큼까지 올라가죠. 클럽의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사면을 유지하면 다운과 아웃만 되면 앞으로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백스윙 때 응용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은 어떻게 되면은 저 다운 스트로크 순서대로 될까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손이 이렇게 안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으로 위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를 내가 인위적으로 뒤로 보내려고 안 해도 안으로 위로만 올리면 결과의 포스로 뒤로 가는 거예요. 패닝 모션, 픽업 모션 나오네요. 손과 오른 팔뚝은 패닝 모션으로 팔꿈치 주위 아크 모양으로 움직인대요. 근데 아까 오른 팔뚝이 플라인 앵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하기 때문에 이 팔뚝도 같이 이렇게 약간 업라이트해지는 거고 드라이버는 플랫하기 때문에 얘도 같이 플랫해지겠죠. 그러면 이 팔뚝이 플랫해지면 팔꿈치에도 조금 더 이렇게 접히고 이 상태죠. 그럼 여기서 회전을 하면 패닝을 하면 회전량이 많고 업라이트해지면 회전량이 적어져요. 근데 모든 클럽을 다 회전을 많이 시키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를 동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라인만 유지를 하면 때로는 닫히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골프TV 골프 채널에서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거를 골프스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선수들이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패닝 모션, 뭐 플라잉 엣지 구조 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 팔뚝 패닝은 스타트 업 중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크웨이 때부터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 오른 팔뚝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채가 펴지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얘만 하면 얘가 멈추지만 양손을 잡고 패닝 모션을 하면 얘가 뒤로 빠져야 돼요. 우리는 또 여기서 익스텐션 액션으로 왼팔하고 오른팔뚝을 동기화시킨 거죠. 그다음 패닝 모션을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패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에서 이루어지면 플레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레인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왼손목 회전을 만든대요. 왼손목의 턴을 만든 회전 모션을 만드는데 라이 앵글이 플랫해지면 오른팔뚝도 같이 플랫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패닝 모션을 하면 회전량이 많고 업라이트해지면 업라이트한 대로 패닝 모션을 하면 회전량이 적을 수도 있겠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회전량이 많게끔 스윙을 해야지 유리한 거고 히터 같은 경우는 회전량을 억제를 시켜야지 훨씬 더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호라이즌 힌지, 앵글드 힌지를 같이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주기가 싫어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내가 굳이 얘를 똑같이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변화를 줘서 뭔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도 히터랑 스윙어랑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뭐가 더 심플하냐면 히터가 더 심플해요. 히터 패턴을 먼저 가르치면 여기서 히터 패턴을 한다고 해서 패닝 픽업이 되거든요. 몸의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히터 패턴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되면 왼팔 오른팔 스윙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히터 패턴으로도 라인 지키는 건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라인 잘 지키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스윙어 패턴은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웨지로 내가 라인 제어하는 걸 하잖아요. 딴 거 잡으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고 나는 무조건 라인을 지키는 거니까 자동으로 되니까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 구조만 유지하고 내가 라인만 지키면 거기에 맞게끔 회전하는 것도 모션이잖아요. 회전은 모션. 디셈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선택한 게 그 싱글 랭스를 선택한 거니까 그게 또 틀렸다고 얘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디셈버도 엉콕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보면 이 각도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손이 조금 더 이렇게 멀어졌을 뿐인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디셈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핑 머신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스윙 때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럼 얘를 이동 없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가는 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손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낮게 갔다가 한번 높아지는 플레인 앵글의 변화가 필요해요. 네, 그거를 안 하려고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을 멀리 한 거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스윙은 내가 라인이 있으면 요 앵글도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손이 가까워지잖아요. 플랫해지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처음에 이렇게 낮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못 가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높아지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올 수 있죠. 그러려면 손이 멀어져야 돼요. 근데 손이 가까워지면 얘가 플랫해져. 멀어지면 약간 더 업라이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뤄볼 거예요. 픽업 모션을 보시면 이 픽업 모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원 임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임팩트로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로 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대요. 세 가지 방향이 뭐냐면 다운, 아웃, 포워드. 여기서 다운, 아웃, 그 다음에 포워드. 이 순서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랑 또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까요? 머신 컨셉에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밖에 못하죠. 백스윙 때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이 됐으니까 역순으로 하면 다운, 그 다음에 회전이 된다는 얘기는 아웃으로 가면 얘는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워드, 임팩트에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 세 가지 방향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으로 가는 포워드는 결과의 포스라고 얘기해요. 다운과 아웃이 움직임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90도로 이렇게 서 있다고 이런 거라고 치면 얘를 이렇게 들었다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얘를 떨어뜨리면 반대쪽 이만큼까지 올라가죠. 얘는 왜 올라갔을까요? 중력에 의한 가속에 의해서 간 거죠. 결과의 포스예요. 근데 우리가 골프에 필요한 클럽의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사면을 유지하면 다운과 아웃만 되면 앞으로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백스윙 때 응용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은 어떻게 되면은 저 다운 스트로크 순서대로 될까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손이 이렇게 안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으로 위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를 내가 인위적으로 뒤로 보내려고 안 해도 안으로 위로만 올리면 결과의 포스로 뒤로 가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백스윙이잖아요. 그럼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클럽 헤드를 백스윙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뒤로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위로 안으로만 올려주면 이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뒤로 가는 거는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차원 임팩트가 이렇게 움직이죠. 다운, 아웃, 포워드. 그렇기 때문에 3차원 백스트로크가 필요하대요. 3차원 백스트로크 스타트업은 3차원 역순의 움직임으로 오른팔뚝 픽업으로 클럽을 즉시 동시에 안으로, 위로, 뒤로 보내면 가능하겠죠. 근데 픽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패닝은 이해가 되죠? 패닝이 돼야지 픽업이 되겠죠. 그럼 동시에 패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픽업만 해주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 테이크웨이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부분 테이크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도 되게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선 베이스 라인을 추적하면 된대요. 여기서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화면 라인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원 모션의 느낌은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픽업이에요.